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또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달 3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4단계 지역 식당 및 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이 늘어났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 달 재연장에 대해 잦은 조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추석 연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를 비롯해 지난 7월까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과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한 실내 활동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보다 24.9% 증가한 16조 1,996억 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1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피자, 치킨 등 온라인 주문을 배달되는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2조 3,778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2.5%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도쿄올림픽 개최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과 즉석식품 등의 거래가 늘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내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시민이 만들어가는 평화통일사회적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시민 약 1,35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자는 지역과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비례 할당하고 전화 면접을 거쳐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일반 시민 1,000명은 4대 권역으로 나눠 토론하고 교사 100명과 청년 250명은 내달 10일 토론회를 벌입니다. 청년 토론회는 한국인 75명과 외국인 175명이 참석해 세계적 시각으로의 확장을 꾀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사회적 대화의 모든 과정과 토론 내용을 취합해 백서를 만들고 향후 남북교류 협력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